근데 이 게임에 또 명예가 어딨어? 어디 가서 스타투 나와 스타투 랭커다 하면은 뭐 알아봐 줍니까? 친구들한테 스타투 나 스타투 금화야 하면은 누 뭐 오 합니까? 그 게임 아직도 섭종 안 했냐 물어보지? 어디 가서 롤 챌린저다 그러면은 알아봐 주잖아. 어디 가서 롤 챌린저라 그러면 야 너 프로게이머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지. 어디 가서 스타트 그만 달았냐 달았다 가면은 그 게임 아직도 있냐 안 망했냐 이러지. 씁쓸합니다. 하는 사람 처음 보던 얘기 들어봤어요. 틀딱이래요. 하는 사람들을. 근데 스타워는 요즘에 은근히 유입 좀 많이 있을 것 같더라. 하도 트위치든 어디 아프리카든 스타워이 다시 유행이라서.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진짜 스타원이 진짜 잘 만들었긴 했어. 게임 말도 안 되게. 게임 20년도 넘지 않았나? 10년 된 게임인데 지금 나오는 물론 리마스터 되긴 했지만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랑 비교해도 그다지 뭐 거부감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원래 진짜 막 옛날 게임 하면은 아무리 그 명작 게임이라고 해도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못할 것 같은 게임들이 많거든. 옛날 고전 게임. 스타는 근데 그런 거 없어. 지금 해도 그냥 별로고. 거부감 안 느끼고 잘 만들었던 사람. 부속 건물 완료. 아니 근데 좀 스타번 다시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런 거 버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어? 아 플라잉 그 SCV 아직도 안 고쳐 걔네. 버그는 또 어떻게 사람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어우, 저건 이거 어디서 봤나? 맞으면 어쩔 건데. 와, 또 뽑았어? 근데, 이거는 벌처가 잡혀, 아, 벌처래. 향처가 잡혀도,
링 그거 다 잡았고 또 링도 새로 뽑는 거 봤기 때문에 그다지 손해는 안 나. 멈춰! 이건 아니야! 한 번 더. 이번에는 염사패. 민철이가 벌처보다 염차가 더 좋다 그랬다고? 뭔 소리야. 벌처는 벌처는 테란이 내가 봐도 사기야. 염차는 그 정도까지 아니야. 일단 이 마인 3개 쓸 수 있다는 자체가 넘사벽이야. 그럼 차라리 이게 맞습니다. 75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말이 안 되긴 해. 100원 해도 솔직히 테라드 불만 없을걸? 75원이라는 게 너무 커. 설마 연구 관심이 있죠? 근데 솔직히 벌처도가 사기긴 사기긴 하지만 토스도 아비터 사기고 저거는 디파일러 개사기고 다 그만큼의 사기성을 발휘한 유닛도 있어. 파일러 한 마리 뽑아가지고 거기 수엄에 럴컴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뚫냐고. 장판파 어떻게 뚫냐고.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뭐야? 고마워.
얘는 왜 자꾸 이 오줌 뭐냐 아까부터 왜 이렇게 집착해? 어? 될 것 같냐고. 사이클론이요? 사이클론은 진짜 난이도가 컨트롤하는 난이도가 있는 곳인데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요. 거리 조절을 잘하고 시야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이게 어택 땅에 싸우는 유닛이 아니야. 마구 걸어놓고 계속 와리가리 해줘야 돼.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죠. 마궁 걸면은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해줘야 돼. 사거리 이용해서 싸워줘. 오, 좋됐다. 이렇게 한 번씩 스캔 뿌려주는 것도 좋네. 사거리, 이거, 시야가 없으면 또, 끊기기 때문에. 사거리 조절을 하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해줘. 옛날 근데 그 콩알탄 사이클론이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화력도 세고 좋았는데. 굳이 안 하는 이유야? 귀찮아서 해주면 좋아요. 근데 염사배는 소리할 여유가 없는 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가지고 사이클론은 움직여주고 이것도 이게 보통 메카닉 다른 메카닉은 한 방 꽉 모아서 승부 보는데 이거는 계속 회전력으로 승부 보는 거라서 멈춰 있으면 안 돼. 배틀은 수리해줘야지.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저걸 좀 부탁해 염사들아. 나는 이것만 부수고 갈게. 시야 쓸어주고, 시야 뿌려주고, 끊어주고.
설마 확장 기진이 있죠? 타락기는 뭐 배틀을 잡는 거 아니면 지금 할 게 없지. 마지막 숙사를 할 때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타락기들아. 간헐천이 고갈됐습니다.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아, 이걸 듣고네요. 최대한 염차만 소모하고 딱들을 최대한 살려서. 사랑 고백 받았어요.